곰이 크레이 교육을 위해서 이제 위에 뚜껑을 높게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마치 지붕이 있는, 이제 지붕이 없는 크레이 있어서 지붕이 멀리 떨어져서 위에 얹혀 있는 그런 식으로 환경 세팅을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는 들어오자마자 크레이 문지가 스스로 열고 들어갔고요. 얘는 지금 보물찾기 하고 있습니다. 곰이는 내가 안에다가 간식을 숨겨놨어요. 노즈워크 할수 있도록. 정신없이 위에 건 이제 이새 환경 바뀐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있네요. 노즈워크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요 안에서 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환경 변화를 의식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런 억셉트 수용이라고 합니다. 인지하고 조금 달라요. 리코니션하고 리코나이즈하고 억셉션은 좀 다릅니다. 인지와 수용은 다른 개념입니다. 인지는 스스로 자기가 자각해가지고 인식해서 그걸 심리적으로 극복해내는 걸 말하고요. 억셉트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의 변화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억셉트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개념상 약간 차이가 있죠. 지금 환경을 바꿔놨더니 얘가 저 반쪽짜리 크레이다는 안 들어가고 문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다가 약간 엎드리지 못하도록 다른 장치를 장애물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누워있던 자리에 빨래통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빨래통을 이렇게 가로로 놔가지고 얘가 누울 수 있는 푹신한 자리 쪽을 커버를 해버렸어요. 이게 바닥에 마루 쪽은 아마 잘안 앉으려고 할 거예요. 초 안에 자동으로 하프 크레이스 들어가서 잤으면 하네요. 또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통을 갖고 놀아가지고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 대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위에 덮여 있는 여기 테이블 밑이나 저 하프 크레이트 안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하나 보네요.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깨워서 미안해. 거 쉬고 있어, 들어가서.